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덤벼라 285명의 적들아 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덤벼라 285명의 적들아 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갑자기 급상승 게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이 게임이 처음에 이 화면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야기. 그의 이름은 이토다. 모든 악당들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발이 땅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덤벼라! 게임 방법. 펀치 왼쪽 클릭, 발차기 오른쪽 클릭, 툭쓰기 가운데 단추. 한 스테이지마다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스테이지를 지울 때 새로운 특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덤벼라 285명의 적들아 2예요. 그 말은 즉슨 원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2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 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오! 와! 내가 내 앞에 서 있는다면 곧 다치게 될 거야. 어쩌구 저쩌구. 수평 2. 아니 이거 그냥 무조건 특수기만. 와! 쭈쭈! 사망.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보군.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주먹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 뭐 또 나와? 수평 3. 어? 이번에는 뭔가 왜 이렇게 렉이 걸려 근데? 아 여러 명 겹쳐 있었구나. 어쩐지 렉 걸리더라. 난 컨덴스 우유만 있으면 된다고? 수평 4. 오! 아, 어떻게 해야 돼? 짠! 녀석들아! 간다! 왜 안 맞냐? 오! 시험에서 이름 쓰는 칸에 별명을 쓰는 건 0점 맞는 거 알고 있었어? 갑자기 뭔 소리야? 이 게임이 무조건 에너지파만 쓴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오! 오 지렁이야 지렁. 이게 뭐야. 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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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지금 다가오는 적들이 한 판에 285명씩 쳐들어오는 것 같죠 저한테? 또 얼마나 오려고 이 녀석들은! 사망. 너희 날 절대로 못 이겨. 너희 팔은 스틱맨보다 얇기 때문이지. 수평 7. 와, 이 녀석들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으니. 안 오나? 끝났네요. 어느 날 남 아르바이트 도중에 자고 있었어.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조건 그냥 에너지 팜 쓰면 다 끝나네 이 게임. 사망. 나의 매력은 역시 눈이지. 이 검고 아름다운 눈을 보라고. 아까부터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요. 수평 9. 오오오오오. 힛! 에너지바다! 답은 에너지바. 여기 써있는 낙제라는 글자 멋지지 않아? 우리 반에선 나 말고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수평 10. 와, 와, 잠깐. 깜짝이야. 오, 카툭티. 내가 신발장을 열었을 때 영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내 신발밖에 없었어. 정말 미스터리지? 수평 10. 이거 몇 가지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도 오네요. 정말로다가 다 죽어라 녀석들아. 버섯을 먹어서 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그만둔 때가 몇 살이야? 지금 이거 슈퍼마리오 이야기인가요? 어? 게임을 클리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땅이 내 발을 붙잡고 있네? 목? 메인으로 목은 뭐야? 이게 뭐죠? 이 기능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메인, 마인 프레젠트, 이야기. 그의 이름은 이토다. 모든 악당들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발이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없다. 뭐야? 어? 노멀 모드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특수기를 못 얻기 때문에 못하네. 뭐지? 특정 조건에서 스테이지를 지울 때 새로운 특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지운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기부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뭔 현질인가? 어? 커피 개발자에게 기부, 차 개발자에게 기부,
개발자는 치유되며 아마도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녹차 오리엔탈 파워를 충전하면 개발 광고 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일단 기부 하나 할게요. 게임이 굉장히 뭔가 간단하지만 괜찮네요. 바로다가 12,000원짜리로 기부 갑니다. 에케이 구입 완료해. 꿈 맛있게 드세요. 어? 덤벼라 285명의 적들아 2. 와 제가 지금 방금 모르고 실수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게임이 이렇게 바뀌었어. 뭐야? 가게 특별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 어? 이건 또 뭐야? 졸라맨 색깔? 어? 갑자기 뭐 이런 게 왜? 광고를 볼 때마다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아, 다 해볼게요. 게임이 2로 변했어요 지금. 고다 마스터의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기자 나쁜 놈들 바로 갑니다. 오 알고 있었어. 적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라이벌이었던 거야. 오카다야. 글 때리고 난 6년 만에 집에 돌아갈 거야. 버킷? 어 이게 뭐야? 이것도 그냥 에너지파 쏘면 그냥 다 죽는 거 왜 안 왜 안 쏘냐? 예 잠깐만 예 왜 안 쏘냐고? 어? 어 어떻게 안겨? 메인으로 다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원이랑 투랑 게임이 합쳐져 있구나 지금 보니까. 그래 차라리 튜토리얼을 하자.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적들이 줄 서 있는 경우 먼저 안면을 조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 에너지파를 못 봤구나. 잠깐만 이거를 오케이 이거는 그냥 터치를 하는 거네 다. 아 내가 터치하는 곳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건 뭐야. 오케이 자 튜토리얼 바로 이해해버렸습니다. 바로 갑니다. 요것은 그냥 에너지파로 쏴. 다음 계속 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오. 오 렉 오지구요 사망. 난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원 버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그죠? 이거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이거 다 깨면은 왠지 특수기 하나 줄 것 같아. 어? 이거 뭐야? 지금 1-11까지 다 깼는데 갑자기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안녕 오카다? 나쁜 놈들을 나한테 보내는 사람이 너야? 너 무슨 소리야 이토어. 어쨌든 6년이 지났잖아. 어디 있었어? 화장실이야? 그런 원한이 무섭구만. 하지만 오늘이 너의 악행의 마지막 날이다. 덤벼! 넌 언제나 남의 말을 듣지 않았지. 난 네 말을 이해할 순 없지만 일단 덤벼. 오! 오카다의 체력이? 잠깐만 에너지파 응? 잠깐만 이거 원래 한 방인가? 아 그런데 나는 그 빵을 나중에 사물함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고 이제 집에 가서 그걸 먹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는 소바식당의 아들이다. 오카다와 나쁜 녀석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 나쁜 사람이라면 소바가게 우에노 그 사람이야. 뭐야 이대로 시작이야? 뭔가 이상한데?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미? 특정 조건에서 스테이지를 지울 때?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주먹으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아닌가? 이건 상관이 없나? 어? 생겼다. 이거 뭐야? 어? 우와! 아 내가 무조건 특수기로만 끝내려고 해서 그래. 아 그래 어쩐지. 그러면 게임이 너무 쉽잖아. 오케이 다시 2로 넘어왔습니다. 어? 여기 왜 특수기가 왜 생겼냐 갑자기? 원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도 생기네요. 내가 주먹으로 다 끝내야겠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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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한번 써볼까? 로켓 펀치! 응? 아니 잠깐만, 망했다. 아마 로켓 펀치가 닿으면은 싸그리 정리가 되겠죠? 역시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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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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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걸레 펀치. 어우, 렉 걸리는 거 봐. 이거 285명이 다 겹쳐 있는 거야. 아빠카! 그래, 또 건물 위에 올라가 있어, 이번에는. 어, 여기서 안 내려오네. 이거 되나? 와하! 사이다. 벌써 2-11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어, 깜짝이야. 야, 이 녀석들아! 이거 다음에 보스인가, 이제? 맞네.
자, 요것도 그냥 펀치로 한번 없애버릴게요. 되나 모르겠네 이거. 자, 이렇게 하고 피했다가 이렇게 한대 때리고 또 피했다가 오이 사망. 와, 티슈 캐논이라는 이제 특수기로 하나 얻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보스만 잡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바로 할 수 있나? 어? 마지막 스테이지 그냥 바로 할 수 있네요? 마지막 보스가 결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을 이길 거예요. 하! 그런 말 하지 마. 그 이후로 나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개미? 오, 왜이래. 에너지! 공격이 안 되는데? 뭐야? 원래 이런 건가? 그럼 에피소드 3 마지막 보스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요거는, 오,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피가 달긴 다네요. 요거를 무빙 점프로 답해야 돼. 피하기가 어렵네요. 잠깐만, 티슈 캐논! 어,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갑자기 난이도 왜 이러지? 시작부터 그냥 보스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보스한테 이렇게 점프로 갔다가 티슈 캐논을, 그렇지. 어, 아, 무적 기간이 있구나. 한 대만! 오! 잡았는데? 아, 근데 특수 기를 안 주는데요? 원래 이런 건가? 다른 에피소드들도 그냥 전부 다 깨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지 특수 기를 주는 것 같은데? 자, 드디어 정상적인 루트로 다 깨니까 역시나 특수 기를 주네.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야지 이 특수 기를 하나씩 주네요. 오케이.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또 쉽진 않네요. 특히 보스가. 오, 깜짝이야. 새로운 기술 한번 써봐야겠다. 왕코끼리! 오! 와, 이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사과를 그냥 뺐다 버리네요. 근데 뭐 저거보다는 핫쭈뽀! 스트라이크. 그냥 에너지파가 짱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죽어있고. 그 이 녀석들이 패턴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는 게? 그냥 보스만 다르고 패턴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보스까지 빠르게 넘길게요. 자, 드디어 보스전입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사실 내가 그 조각상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 조각상에 머리가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 사과할게. 반 존댓말 하는 건가요? 얜 또 포즈가 왜 이래, 교장 선생님? 난 네가 저질렀던 일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 괜찮아, 난 신경 쓰지 않아. 이봐, 난 방금 너에게 살인 충동을 느꼈어. 한 번이라도 바퀴벌레나 무언가 방에 나온 적이 있어? 정확히 방금 봤어. 도대체 이런 대화는 왜 하고 있는 건가요? 오, 깜짝이야. 교장! 응? 뭐야? 점프했다가 발차기! 점프 도망갔다가 발차기! 오케이, 잡았다. 특수기? 뭐야, 왜 안 줘? 아, 이거 설마 특수기 쓰면 특수기 안 주나? 그냥 주먹으로만 해볼게요. 온니 주먹. 뭐 그래도, 어, 깜짝이야. 뭐 이런 스킬 같은 거 쓰네. 와, 피 두 칸 남기고 먹겠어. 다시. 이게 지금 해보니까 저 동상의 머리를 떨구면 안 돼요. 떨구는 순간 교장이 갑자기 이제 지 혼자 폭발해가지고 혼자 변신합니다. 아까처럼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상대하기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아이고, 주먹으로만 하려니까 좀 빡신디. 일단 시작부터 한 대 때리고 시작합니다. 아, 스킬 좀 얻어봐. 오, 맞아. 특수기는 깨렸지. 이게 주먹으로만 해야 되네.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까 가게에 분명히 이거 봐, 특수기를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냥 특수기 무제한 구입한 다음에 마지막 보스 끝내면 됩니다. 바로 갑니다. 그거랑 옆에 방어 무한도 있거든요.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요렇게 하면은 바로다가 무한으로 쓸 수가 있겠죠? 제발 깼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보스, 이거 아까 읽었나? 안 읽었네요. 뭐 어쨌든 일단 시작부터 바로다가 또 바로 또 왜 안 써? 꺄아! 이 보스가 어떻게 뭐 못한다니까 이거? 가드할 필요도 없네. 오, 잡았어.
오, 나는 그의 이름을 다시 묻는 것을 잊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개미일 뿐입니다. 글쎄, 나는 튀김빵을 먹고 차가워질 거야? 종결. 어? 뭐야? 전투의 역사, 캐릭터의 망상과 욕망 때문에 실제 게임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와우! 엔딩 봤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마인. 이 게임이 다운로드 수가 무려 100만이나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었나? 뭐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에요. 요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네! 덤벼라 285명의 적들아 2라는 모바일 게임 1, 2 다 했네요. 그냥 급상승 게임에 올라와 있어서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